이게 무슨 일입니까? 야, 이거 진짜 너무 웃기지 않나요? 속도가 빨라집니다, 너. 네, 상추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핸드폰 리뷰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최근에 뭐 나온 따끈따끈한 신상이죠? 갤럭시 S21 울트라 되겠습니다. 짜잔! 하이! 갤럭시 투고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S21이 있고 S21 플러스가 있고 S21 울트라가 있습니다. 울트라도 256기가, 512기가 이렇게 해서 크게는 세 가지 버전에 네 가지가 출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거는 이제 256기가를 좀 빌려왔습니다. S21, S21 플러스는 없더라고요. 투고 서비스가.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게 제 최고 사양이고 하이스펙이다 보니까 요것만 빌려주는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 나온 핸드폰 중에 디자인적으로는 바뀌었다라는 게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앞면은 사실 우리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뒷면에 대한 디자인들이 확실히 뭔가 바뀌었습니다. 블랙과 실버 두 개 중에 어떤 걸 빌려올까 고민하다가 사실 이 실버가 예뻐서 가져왔습니다. 색상은 실버뿐만 아니라 블랙, 그리고 티타늄, 네이비, 브라운 다섯 가지 색상으로 울트라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무광이어서 굉장히 예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 울트라만 고릴라 글래스를 채용을 해줬고요. S21과 S21 플러스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사양도 조금 차이가 나요. 그만큼 가격도 차이가 좀 난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갤럭시 S21은요. 사실 99만 9천 원으로 나왔습니다. 기존의 S20가 124만 8천 원이었거든요. 가격이 확 낮춰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사양도 낮아졌다. 그 친구는 이제 램이 12기가였다면 21은 램도 8기가로 줄어들었고 해상도도 좀 떨어졌고 기본 케이스도 안 주고 충전기도 안 주고 뭐 다 안 줍니다. 그러고는 떨어졌습니다. 단가를 맞추려고 뭐 했으니까 어쩔 수 없었겠죠. 자, 그리고 21 플러스는 119만 9천 원. 플러스와 21 울트라가 크기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아요. 6.7인치와 울트라는 6.8인치를 보면은 크기 자체가 정말 조금 크거든요. 근데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21 플러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울트라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카툭튀 이 부분이 카메라가 센서까지 합쳐서 이 구멍이 5개가 있고 없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21도 이렇게 생겼는데 크기가 많이 줄었다. 액정이 6.2인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S20 울트라 가져왔거든요. 요거랑 비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전형적인 카툭튀 디자인. 별개로 카메라만 따로 되어져 있다면 카메라 자체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뭔가 디자인으로 승화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양쪽에 이렇게 고급스럽게 사면을 일체형으로 좀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들은 약간의 호불호가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괜찮게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S20 울트라와 S21 울트라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전면부는 이렇게 똑같이 동일합니다. 이렇게 봐서는 사실 뭐가 20이고 뭐가 21인지 모르겠죠. 색깔이 달라서 아나? 비슷해요. 앞에는 비슷한데 옆에랑 뒤가 확연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무게 자체는 이게 이제 222g이었는데 이게 이제 5g 늘어서 227g입니다. 요거가 한 5g이지 않을까? 요 정도가? 외관 자체를 딱 봤을 때 뒷면은 이 카메라 쪽에 있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유광과 무광의 차이가 조금 더 큽니다. 그죠? 확실히 좀 무광이 좀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우측면에 버튼이 3개가 있는 건 동일하고 좌측에 버튼이 없는 것도 동일합니다. 다만 위쪽에 보시면은 원래는 그 유심 슬롯이 위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 21 울트라는 아래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그런 차이가 있고요. 삼성 로고가 좀 양각으로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S21과 S21 플러스와 이 울트라의 외형적인 디자인의 가장 큰 차이는 카메라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가 이 친구는 엣지로 되어 있고 S21과 S21 플러스는 플랫 디자인입니다. 약간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어요.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엣지 디자인의 가장 좋은 점은 화면 자체 베젤이 굉장히 얇디 얇아서 거의 뭐 양쪽 끝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시원시원한 화면을 볼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라고 하면 잡잖아요. 그립을 하고 터치를 하다 보면 투터치가 되거나 여기를 인식을 해서 이쪽 자체가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터치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플랫 디자인의 S21과 S21 플러스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처럼 좀 시원시원한 화면을 또 보시는 분들은 또 엣지 디자인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가격은요, S21 울트라 256 기가는 145만 2천 원입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 고사양인 512 기가 내장 메모리는요, 159만 9,400 원입니다. 외장 메모리만 늘어난 게 아니고요, 램도 늘어났는데 요 친구는 12 기가라면 160만 원짜리는 512 기가의 내장 메모리, 램도 무려 16 기가를 지원을 합니다. S21과 S21 플러스가 램이 8 기가인 거에 비하면 램이 뭐 거의 두 배 이상, 조금 오버해서 데스크탑 사양이다. 램은 뭐 이렇게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기존의 S20 울트라와 동일합니다. 5000mAh. 그렇게 따지면은 S21은 4000, 그리고 S21 플러스는 4800mAh를 제공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5000mAh라고 4000mAh인 S21과 비교했을 때 더 오래 간다라고는 또 말씀을 못 드립니다. 테스트는 해봐야 되겠지만 보통 화면이 클수록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임상 실험을 한 그 리뷰들 찾아보세요. 자, 일단은 CPU가 이전 버전에 비해서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20 울트라는 스냅드래곤을 탑재했었는데 S21 울트라는 엑시노스 2100을 탑재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CPU나 GPU 성능 모두 향상되었다고 삼성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써봐야 아는 거고 CPU가 이렇게 바뀜으로써 발열 이슈가 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사실 이거 2박 3일 비어서는 이거 뭐 발열 나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또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열이 나는지는 모르겠고, 실제로 제가 카트라이더를 다운받아서 좀 해봤어요. 1시간 반 정도 해봤는데 거기서 특별한 발열은 없었던 것 같고, 당연히 고성능 핸드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끄럽고 부드럽고 안 끊기게 게임을 즐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사율 타실 수도 있겠죠. 120Hz의 주사율을 또 자랑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드럽고 끊기지 않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퍼포먼스는 뭐 굉장히 좋았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시간이 굉장히 지나면은 끊길 수도 있습니다. 네, 한 번씩 리셋 해줘야 돼요. 이전 모델과 비교해서 가장 많이 발전한 게 카메라인 것 같습니다. 여기 그래서 카메라 포인트를 굉장히 크게 주지 않았습니까? 카메라 전면부에는 하나, 후면부에는 네 개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전면부도 기존에는 10메가픽셀이었어요. 근데 이제 40메가픽셀로 올라가 있고 기존과랑 비슷하게 펀치홀로 되어 있어서 화면 자체가 굉장히 시원하고 카메라가 여기 딱 들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후면부는요, 광각 카메라와 초광각 카메라 그리고 망원 카메라가 두 개가 탑재가 되어 있고 레이저 AF 센서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자체 그래도 자랑하는 기능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사실 망원 카메라가 두 개나 들어있잖아요. 하나는 3배 줌, 하나는 10배 줌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먼 거리, 제가 이거를 실제로 100배 줌을 해봤는데 이거를 어디에 쓰기는 좀 애매하지만 재밌는 기능이라고 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바로 한번 찍어볼게요. 100배 줌 기능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그냥 일반 배율로 한번 찍어봅니다. 비스트 킹덤 피규어들이 그냥 막 뭉쳐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30배까지 올려볼까요? 30배까지 올려보면 아, 예쁘게 잘 보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조금만 움직여도 굉장히 많이 떨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많이 땡길수록 화면의 흔들림이 심하거든요. 이 친구는 네, 손떨림 방지 기능까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락을 걸어줍니다. 락을 걸어주면 아까보다는 확실히 안정적으로, 와, 안정적으로 움직여줍니다. 물론 이제 뭐 화질 자체에 대해서는 카메라가 좋아도 땡겨서 쓰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화질이 좀 깨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30배까지도 엄청나게 잘 땡겨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100배까지 가보겠습니다. 100배. 100배로 쭉 땡겨보면은 와, 여기도 지금 락을 한번 걸어줘야 돼요. 지금 많이 흔들리니까 락을 걸어주면 오, 안정적으로. 앤트맨 옆에 있는 와스프까지 한번 제가 찍어는 봤어요. 일반적인 배율로 찍은 거, 그리고 30배로 찍은 거, 그리고 요게 100배까지 땡긴 겁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뭐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 핸드폰에서 거의 이 망원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진짜 좋은 것 같고, 지금부터 저랑 비슷한 유형의 컨텐츠를 찍으시는 유튜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장비를 구입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핸드폰으로만 찍으시는 분들에게는 갤럭시 S21 울트라를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아까처럼 이런 100배 줌은 사실 좀 안 쓸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접사 기능이 또 됩니다. 초광각에도 AF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접사 기능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윈터 솔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반 배율로 동영상을 찍다가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가깝게 들어가는데 어떻습니까? 화면이 깨지지 않고 디테일 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접사 기능이 있다라는 것도 가장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능이 여기 또 들어가 있습니다. 디렉터스 뷰가 있습니다. 이 디렉터스 뷰를 눌러주면은 전면 카메라와 후면 카메라가
받다가 동시에 녹화가 됩니다. 예전에 LG 윙 할 때도 이 기능을 굉장히 좋다고 했는데 요거 삼성 갤럭시 S21에서도 요 기능을 또 넣어줬습니다. 브이로그 찍을 때나 이럴 때 너무 좋은 기능이거든요. 투 카메라를 한 번에 넣어서 합칠 때도 좋고 그리고 또 재밌는 기능 요거는 사실 뭐 쓸지는 모르겠어요. 쓸지는 모르겠는데 개체 지우기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 약간 우리 이제 포토샵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바로 자 이렇게 피규어들을 9채 정도 꽉 채우게 찍었습니다. 편집에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은 실험실이 있어요. 실험실에 들어가면은 개체 지우기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내가 지우고 싶은 걸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웃겨요. 여기 지금 제가 11호 버전 호크아이를 지우고 싶다. 지워집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야 이거 진짜 너무 웃기지 않나요? 위에 있는 요 윈터 솔저도 지우고 싶어요. 인식을 하고 지우면 지워집니다. 이게 삼성의 기술력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거? 물론 이게 실험실이라고 썼잖아요. 약간 이제 베타 테스트 느낌이긴 해요. 하지만 깔끔하게 완벽하게 지워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 지금 구현을 해냈다라는 거는 삼성이 우리 기술력을 좀 과시하려고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먼저 베타 테스트로 내놨는데 너무 재밌어요. 얘가 이제 약간 인식을 해서 이거 날개 빼고 팔콘만 지워볼까요? 팔콘이 지워졌어요. 다 지워져요? 이렇게 해서 여기도 팔콘 지우고 로켓도 좀 지워볼까요, 로켓? 여기 다 지워볼게. 오, 신기해. 이게 무슨 일이야? 다 지워졌어요. 안에 9개의 피규어가 다 사라지는 이 마술. 아, 인정합니다. 재밌는 기능이 있는 갤럭시 S21 울트라 보여드려봤습니다. 자, 뭐 결론을 좀 내려보자면 아무래도 사양은 지금 최고 사양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을 또 안 가지실 수가 없겠습니다. 이 150만 원이 넘는다라는 가격, 256기가도 140만 원이 넘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들은 또 조금은 뭐 있으실 수 있겠지만 요즘에 핸드폰들이 또 워낙 사양들이 높은 것들은 비싸졌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참고해서 적당한 선에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S21이나 S21 플러스를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나는 최고 사양의 핸드폰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S21 울트라를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S펜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만은 별매입니다. 충전기 별매입니다. 케이스 넣어주지 않습니다. 뭔가 이제 자꾸 빼는 느낌은 굳이 애플을 닮아가는 삼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펜 자체도 쓰고 지우는 기능 정도지 노트처럼 에어액션 기능은 또 되진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카메라 기능도 대폭 향상된 갤럭시 21 울트라를 가이드해봤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나 또 찾아올 거지롱. 안녕히 계세요.